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특강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모이킹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이제 삭제할 것들, 그 다음에 주의할 것들, 통제할 것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책에서도 예, 다뤘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을 썼을 때도 참고했던 책은 바로 요 보안으로 혁신화라는 글을 읽다, 책을 읽다가 이 안에서 하나의 문장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것들을 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안으로 혁신화라는 책은 저희 KT의 신수정 전무님이시죠? 예, 신수정 전무님이고요. 여기서 그냥 작가님이라고 예, 제가 또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수정 작가님이 보안으로 혁신화라는 책 안에 2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을 들어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협력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고객 쪽 시스템과 어떤 네트워크가 물리고 난 뒤에 요 정보들을 획득을 하느냐. 이게 모이킹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목적으로 획득을 하면은 요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확보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만의 백도어를 만들 가능성 없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물음으로써 어떤 책에 포함되어 있던 문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살려서 이제 요거 문장들이 어떻게 이제 실무에서 모이킹 관점에서 그리고 관리자 그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요 책은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책 하나하나가 문장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강의도 요거 책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과 그다음 제 경험을 더해가지고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이킹 입장에서 모이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모이킹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꼭 삭제할 것은 웹쉘. 이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웹쉘은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기타 다른 와스 쪽에 취약점이 있었을 때 어떤 서버 설정 미흡 취약점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어떤 백도어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설치가 되고 난뒤 실제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것은 외부에도 백도어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해요.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첨부 파일 같은 경우 특히 첨부 파일에 있으면은 이게 수백 개를 올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웹쉘을 올릴 때도 어떤 한줄 정도나 두줄 정도에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차례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례대로 올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제 실행이 됐다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저희들이 백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웹쉘, 백도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그런 쉘을 올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취약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것을 올리고 난 뒤에 요것들을 제대로 제거를 하고 나와야 하거든요. 수행한 후에는요. 왜냐면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서비스 대상으로 거의 실서비스 대상으로 점검을 하지만은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 이 실서비스 개념, 그 실서비스하고 똑같은 개념의 어떤 스테이지 서버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하고는 분리가 된, 그게 아마도 개발자 서버이지만은, 실제 이제 개발 서버지만은 완전히 똑같은 실서비스하고 똑같아서 여기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러한 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 대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웹쉘을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테스트한다고 올렸을 때요 스테이지 서버나 그런 쪽에 있던 서버들은 실제 서비스에다가 어느 순간 어느 이제 뭐 하루에 한번 아니면은 이제 이틀에 한번 아무튼 정해진 거에 따라서 아니면은 개발이 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력이 된 이력 관리라고 해가지고요. 이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옮겨질 때 우리가 수정된 것들이 옮겨지다 보니까 이 웹쉘까지 같이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개의 서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가 세 개다. 그러면 세 개에 똑같이 저희들이 이제 웹 서버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준비 서버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웹셀이 자기가 이쪽에서만 제거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똑같이 다 동기화가 되는 형태로 이게 옮겨지다 보니까 다른 서버들도 이게 웹셀이 제거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오다 보면은 실제 외부에서 이런 것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어떻게 이것들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어떻게 하냐. 나는 분명히 게시판에다가 지웠는데, 지워진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쪽 서버, 똑같은 동일한 서버 쪽에는 올라와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공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디렉토리를 검사하는 그런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크로닝 기법이나, 아니면 디스커버 기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컨텐츠를 계속 따라가는 어떤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웹셀이라는 것은 보통 인증이 없이 바로 접근하는 절대 경로 쪽에 절대 경로의 어떤 인증 없이 보통 접근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탐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백도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남기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 여부를 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올 때 확실하게 웹셀을 꼭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웹셀을 올렸다는 것은 어떤 심각한 취약점들, 어떤 그대 내부에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는 어떠한 심각한 취약점들을 우리가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자기가 어떤 웹셀들을 올렸다는 것을 일일 보고에다가 작성을 해서 어떤 취약점들을 보고를 할 때 같이 어떤 웹셀들을 내가 테스트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용으로 작성한 게시물이에요. 이 테스트로 작성한 게시물은 우리가 모의해킹 할 때 모든 고객들한테 내가 모의해킹 지금 하고 그게 모든 그 가입자들이죠. 모든 가입자들한테 그 다음에 모든 임직원들은 내가 모의해킹을 하겠다라고 보통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안 담당자와 그쪽 IT분들, 관련된 분들만 이제 모의해킹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실서비스로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많은 것들을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웹쉘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테스트용으로 작성했던 글들이 어떤 영향들을 줄지 모르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 대중들이 봤을 때 실제 이것들이 갑자기 언론창이 뜬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언뜻 동작이 되었는데 이 스크립트 때문에 제가 게시물이 일부 기능들이 동작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이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가입자분들이 봤을 때는 장애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테스트용으로 작성한 게시물은 바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삭제를 하면서 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자기가 작성한 글들은 빠짐없이 확인을 해서 지우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웹쉘을 올렸던 그런 게시물 첨부 파일이 웹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게시물을 남겨놓으면 정말로 그거는 심각한 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완료가 되면은 자신의 가입한 회원 정보 같은 거는 최대한 삭제를 하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모의해킹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서비스들을 가입을 하게 돼요. 회원 가입 엄청 하게 됩니다. 정말로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회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패스워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나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개인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제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느 하나도 그것을 테스트 계정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가입했던 그 일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료한 뒤에는 자신이 생성했던 그런 계정 같은 경우도 그리고 테스트 계정이면은 테스트 계정 같은 건 담당자한테 그 테스트 계정을 삭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골라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관리실무자 입장,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투입한 프로젝트 인원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해야겠죠. 물론 금융권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DRM과 문서보안, 그 다음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우리가 DLP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PC 단말 같은 거, NAC,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요. 요거를 물론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굉장히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꼭 그 회사 노트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 이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보안 정책, 그 안에 나오는 규정과 정책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관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용했던 어떤 그 고객 쪽에서 정보를 얻었던 것들을 다 문서로 나오거나 아니면 모이킹 결과보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USB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행위들 아니면 VM 가상 머신에다가 이것들을 넣어가지고 가져간다거나 그런 행위들 같은 경우에도 통제가 확실하게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반출되는 그런 단말들, 단말들은 이제 노트북이겠죠. 이게 반입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노트북을 아예 반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상 이제 컨설턴트 모이킹 하다 보면은 일단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말을 가져오는 요청들을 할 수 있어요. 단 단말을 가져와 가지고 네트워크에 내가 이러한 통제 그 솔루션들을 까고 난 뒤에 나갈 때는 당연히 포맷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맷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솔루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사전 단말을 포맷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저도 컨설턴트를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고 하다 보면은 실제 이게 진짜로 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해요. 그냥 했습니다 하면은 몇 담당자분께서는 그냥 했으니까 오케이 한 거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은 갑시다 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확인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포맷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유예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데 수행 서버 개발 서버 대상으로 웹실 존재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어떤 탐지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BMT를 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 웹에 굉장히 많은 웹실들이 남겨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 컨설팅 업체들이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웹셀 존재 여부들을 확인은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발 서버 대상으로 하면은 어떤 보고서를 보고 내가 이 컨설턴트가 어떤 것들을 시도를 했구나. 그리고 이를 보고를 보고 어떤 것들을 지우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지워졌는지. 아까처럼 어떤 스테이지 서버에서 각각의 웹 서버로 다 분배가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컨설턴트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문장, 이 한 문장에서 다양하게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킹 컨설턴트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고객사 쪽에 가고 점검을 하고 거기에 고객사 정책에 맞게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관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모이킹 컨설턴트가 하고 난 뒤에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꼭 삭제 여부들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